택시업계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에게 연이은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의 카풀 서비스 업체 플러스의 서영우 대표와 소속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증거 자료도 제출했다며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여전히 카풀 불법 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고발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차순선 서울 개인택시 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용 소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택시업계의 고발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지난 21일에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한 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VCNC가 운영하는 타다는 11인승 임대 승합차를 더 정직하게, 더 편안하게, VCNC는 더 안전하게 처음 만나는 이동의 편안함, 타다 바로 가다, 이동의 기본, 했습니다. 타다. 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면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합니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